전부다요. 하이요. 오늘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 먹어요. 네, 떡볶이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본적인 떡볶이랑 여기 특이한 짜장 떡볶이. 짜파게티 떡볶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어묵. 어묵탕. 오뎅탕. 잘 안 불러. 아, 오뎅은 잘못된 거예요. 어묵탕. 어묵이요? 네. 그리고 여기 대구에서 유명한 납작만두까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떡볶이는 신참 떡볶이입니다. 조금 매울 거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신참이에요? 새로 들어와서 신참인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먹어야죠. 네, 맛있는 밥과 함께 먹을게요. 음료수는 뭐예요? 음료수는 사이다예요? 사이다인데 배가 들어간 사이다예요. 배 맛이 나요? 네.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조금 매콤한데 맛있습니다. 신참 떡볶이는 매워요. 밥도 같이. 여기 떡볶이 아닌 만두도 들어있네요. 옹심이라고 말하던데 만두는 맞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짜장 떡볶이에는 우동 사리가 들어있어요. 우동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불편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마이크도 없는데 내서 소리 나게요. 용룡이 쌤 뱃속에 마이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있어요. 맵지만 맛있습니다. 짜파게티 맛이 나고. 자, 소리도 같이 넣어볼게요. 우와, 엄청 잘 드시네요. 어묵 붙여주세요. 네, 짜장 떡볶이가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어묵도. 어묵치기. 네, 어묵치기. 어묵. 어묵. 뭐 하는 거예요? 어묵. 묵냉이 끌그랬네. 여러분들 납작만두 좋아하시나요?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죠, 납작만두. 납작만두를. 자, 이렇게 납작만두 안에 보여요. 떡볶이가 들어갔어요. 이제 콧소리가 안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번 먹방에 콧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콧바람 소리. 태풍 부른 줄 알았어요. 오늘 안 들어가길 바람이. 이게 있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두 개를 넣겠습니다. 만두도 넣고 쌈밥 먹듯이 싸서. 맛있죠? 소리 들리죠? 들려요. 쫀득쫀득 소리. 쫀득쫀득해요. 짜장이 더 맛있어서 짜장만 이게만 자꾸 손이 가네요. 짜장만 드시네요? 네, 그러네요. 괜히 떡볶이 불쌍하다. 그냥 떡볶이도 다 먹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핫도그도 넣어 보여요. 떡볶이에요? 네. 맛있겠는데? 떡볶이에 핫도그 썰어 넣었어요. 너무 많이 소스가 많이 있어서 여기 어묵을 좀 털어가지고 여기 소스에 이렇게 비벼서 한 입에. 개눈 감추듯 없어졌어요. 꽃게 눈 감추듯.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대장은 벌써 다 먹었어요. 맞아요. 맛있다. 대구에만 파는 중국 음식 알아요? 이름? 알아요. 뭐게요? 대구 짬뽕. 중화 짬뽕. 중화비빔밥이라고 있는데. 중화비빔밥이요?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나중에 먹방 한번 해볼게요. 중화를 비벼요? 중국식 비빔밥이라는 뜻이에요. 비빔밥. 자, 아까 먹었던 것처럼 떡볶이를 납작만두에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 하나, 떡 하나. 납작만두에 간장이 없어요. 네, 간장 하면 너무 짜울 것 같아서. 신참 떡볶이 매운데 무슨 네, 맛이에요? 이거는 고추장 맛이에요. 맛인데 맵고 이거는 짜장인데 신기하게 맵네요. 자, 또 여기 이렇게 짜장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매워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고추장이라서 더 매운 것 같아요. 짬만두랑 함께.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보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여기 소스가 맛있으니까 밥을 쓱쓱 비벼볼게요. 밥도둑. 이거 밥도둑을 넘어서 밥경찰이라고 하던데요. 왜요? 다 잡아가서? 도둑보다 센 게 경찰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떡볶이를 떡꼬치처럼. 애들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요. 네, 친구들 신참 떡볶이 먹을 것 같으면 달참이나 순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참은 너무 맵네요. 떡꼬치처럼 만들어서. 너희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지롱.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매워서 음료수를 좀 먹겠습니다. 음료수를 무슨 피리 불듯이 먹어요? 한 모금에 이만큼 먹었어요. 매운가 봐요. 많이 맵네요. 매울 때 탄산 먹으면 더 매워요. 매울 때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우유. 우유가 좋구나. 쿨피스. 맞아. 쿨피스 같이 팔던데 어쩐지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 이번엔 과감하게 납작만두 두 개를 한 입에. 저는 대구의 중앙떡볶이 좋아해요. 조만간 대구 맛집 컨텐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중떡 가서 떡볶이를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대구의 제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어요. 제일 유명해요? 가면 늘 줄을 서 있어요. 맞아요. 줄 안 서 있을 때 가면요. 맨날 다 나갔대요. 맞아요. 두 시간 뒤에 오래요, 맨날 가면. 그런 집이 있어요. 정원이 형이 다녀갔어요. 누구? 정원이 형. 아, 백종원 선생님도? 네. 그럼 엄청 유명한 집 맞네요. 거기는 떡이 엄청 커요. 빅떡. 빅떡. 자, 이번에는 납작만두 3개를 한 번에 딴 거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납작만두 3개. 좀 싱거울 때는 떡볶이를 같이. 매운 떡볶이. 아, 매운 거 먹으면요 입에서 불 나온대요. 와, 와, 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 편집해야 되잖아요.
부아. 육년생님 어디서 왔는지 지난 영상에 다 나왔던데 봤어요? 지난 영상에 육년생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비밀이 다 나왔다니까 벌써. 다 말했어요? 네, 지난 영상이 나왔어요. 지난 영상 참고해 보세요. 나빠요. 이렇게 어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짜장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 어묵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 네, 맛있는 국물을 먹어서 이래요. 국물이 끝내줘요. 그 진짜 옛날 건데 우리 친구 다 모를 거예요. 진짜 몰라요? 네, 진짜 옛날 거. 국물이 끝내줘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너희들 모른대요. 여기 자리하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맛있는 짜장 떡볶이랑 맛있는 기본 떡볶이 그리고 어묵탕, 납작만두, 밥까지 먹는 방송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용. 빠이용. 빠이용.